자, 이번 주 각종 경제 지표 발표와 함께 또 파월 의장 증언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금통 위까지 통화 정책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여서 도대체 이 국채 금리 하락이 의미하는 뜻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돌아갈 건지 예측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환 소장 그리고 고진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하락하는 추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에는 살짝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근래 동향이 어땠는지부터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현지 시간 8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1.29%로 소폭 반등에 마감했지만 한주 전보다 0.13%포인트나 낮은 수준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직전인 2월 중순 이후 4달 만에 최저점입니다. 지난 3월 1.77%까지 올랐던 10년물 금리는 지난주 들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1년짜리부터 30년짜리까지 기간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연내 2%를 넘어설 거라던 시장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현지 시간 9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9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 하락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 국채금리가 하락한 건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델타 변이의 영향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개선이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경제 성장률의 예상을 상회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국채 금리랑 국채 가격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네. 그러면 안전자산인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금리는 하락을 하는 건데, 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 결국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해석을 해도 무방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은 앞서 고 기자 브리핑에도 나왔듯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나요? 요번에는 그렇다고 봐야죠. 이번엔요? 네, 이번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미국 국채금리 하락은 조금 진행이 돼 왔었죠. 원래 이제 5월 소비자 물가가 5% 나오고 난 다음에 고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활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둘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5%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이제 금리 하락의 베팅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수익률 곡선 자체가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 수급 측면에서 보면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장기물을 사고 싶어 하죠. 장기물 사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진 측면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작년에 지난주에 이슈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국채 한도 증액이 의회에서 불발이 났어요. 근데 국채 한도를 증액 안 해주면 국채를 더 발행을 못 하거든요. 근데 못 하게 되면 시장에 채권 공급이 없어지는구나. 채권 공급이 없어지면 있는 거 사야 되겠네 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이게 확산이 되면서 세계 경기가 다시 또 이게 셧다운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급속에 퍼졌죠. 실제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게 지금 지난주에 국채 시장에서의 랠리를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채가 참 다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쉽게 얘기를 해보면 네. 국채 결국에 안전 자산에 귀속이 되고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진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가 될 텐데,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오히려 물가 상승이다, 뭐 인플레이션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더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이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디플레이션에 관한 우려는요, 좀 네. 장기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고요. 그건 아주 단기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아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놓고 보시고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냐가 사실은 요즘 그 논란의 핵심인데, 예. 일단은 금리하고 관련해서는요, 지난 금요일 날 채권 시장에 슈팅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하락은 좀 없을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플레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는 채권 시장에 충분하게 다 반영이 됐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3일 날 CPI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5월 달에 5.0이 물가 상승률이었고 3.8이 근원 물가였는데 이번 6월께 뭐 5%대 물가와 근원 물가 한 4%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일단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상치에 부합하면 이 물가가 좀 일시적인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완만한 상승이라고 봐야 될까요? 5월달 6월 물가는요. 작년 6월이 물가가 4월 5월보다 높았거든요. 근데도 이번에 또 높은 물가가 나오는 거는 이건 완만한 물가 상승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물가가 높은 물가가 6월 달에도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난 4월부터 연준하고 재무부 장관의 그 발언이 지금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한번 올라가도 될 거다 괜찮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다음에 연준 의장도 현재 물가가 일시적이긴 한데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발언이 추가로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준에서 이번에 물가 상승을 조금 좀 기조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는 경고를 하거든요, 또. 그래서 어느 쪽을 판단을 할 거냐인데 저는 일시적이지 않다고 지금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일시적이지 않다는 말씀은? 이번에 높은 물가만 치고 난 다음에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이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내년까지도 이어갈 거라고 좀 보셔야 된다는 계속해서 거죠. 계속해서 상승 국면에. 그렇죠. 올해 물가가 상당히 높은데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그것보다 좀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내년에 2%를 확 뛰어넘는 물가가 나올 거라고 지난번 연준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올해 높은 물가인데 내년에 2%를 넘어가는 물가는 높은 물가죠. 그렇죠. 네, 기저효과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는 일시적이다라는 거 일시적이라는 단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연준은 항상 그 데이터에 의해서 입장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언제든지 바꿔요. 그래서 연준 너무 믿지 마시고 그래서 연준에 맞서지도 마시되 연준을 너무 믿지도 마시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의 하락에 따른 뭔가 연준의 포지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예,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또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도 그럼 영향은 별로 국소하다고 보시나요? 원래 이번 그 7월 연준에서는 뭐 우리 금리 인상 스케줄대로 금리가 올린다 이런 거는 없을 거로 보는 거고요. 원래는 8월 달에 미국 잭슨홀 미팅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 가서 이번 7월 달에 소수 의견 내고 8월 달에 가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이제 개인적으로 제 예상이었는데 네.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이게 확산되는 게 지금 변수가 생겼어요. 쉽지 않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 뭐 치솟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백신 맞고 나면 별 문제 없이 중증 없이 넘어가는 변이라고 하긴 하는데 백신을 다 충분히 맞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백신을 안 맞은 상태에서 이게 확산이 되니까 이게 이제 다들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이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다. 전반적으로는 우리는 금리 인상, 미국은 테이퍼링과 그 이후에 오는 금리 인상 이게 전반적으로는 현재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다만 시작 시점이 조금 더 뒤로 늦춰질 수 있겠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원래 우리 한국은행 금리 인상을 8월 달에 한 번, 내년 일찍 한 번 정도 더 해서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보고 있었는데 이 델타가 뭐 확 늘어나게 되면 어쩌면 뭐 8월 이후에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는 뭐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고 만약에 10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 그 한국은행 총재 임기 내년 3월까지에는 금리 인상은 한 번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늦어지거나 이런 통화 정책이 다소 좀 완화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그 크게 지금 부각되지 않았던 게 지난주에 나왔던 게 중국 지준율 인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네. 중국이 경기 모멘텀이 지금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준율을 인하를 해준 거거든요. 통화를 갖다가
공급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중국이. 예, 미국은 경기 모멘텀이 이렇게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국은 좀 꺾이는 모습이고 그러면 뭐 중국이 세계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델타 바이러스하고 중국의 지진율 인하하고 이런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당분간은 채권 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설 것 같긴 한데 이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시중에 통화 공급을 좀 늘려주는 형태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좀 대응을 할 것 같고 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 뭐 성장주가 좀 좋았잖아요. 사실은 금리가 네. 내려오면서 그런데 이 성장주의 우호적인 환경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금리 인상이 딜레이될 수 그렇죠, 그렇죠. 예. 시중에 돈 많이 풀어주고 금리 인상 늦어지니까 네. 약간은 더 늘어나는 이제 효과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 성장주를 선별해서 골라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아무거나 다 간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예, 그런 관점이 있고 경기 민감주도 오늘 사실 많이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경기 민감주 반등이 많이 나오는데 경기 민감주 반등은 그동안 경기 민감주가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부분이 있고 중국이나 미국에서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경기가 어떻게 가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 민감주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미국의 보조금이 중단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고용이 늘고 소비가 지속될 거냐가 지금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좀 중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그거 다 보고 움직이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잔존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운 테이퍼링, 뭐 후 금리 인상의 전체적인 기조 변화는 없겠지만 어떤 타임라인에 있어서 무브먼트, 어떤 움직임이나 변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튼튼한 성장주를 봐라라고 마지막에 팁까지 주셨는데 실적이 튼튼한 IT 대장, 우리 증시에 또 인덱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입니다. 이번에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 영업이익을 예측한 증권사가 없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근데 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8만 원을 넘지 못하는 흐름, 오늘 뭐 잠깐 터치는 했지만 도대체 이 괴리감을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게 지난주 수요일이죠.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0% 넘게 증가하는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0.49% 하락했습니다. 실적 발표 다음 날인 8일에 이어 9일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7만 원대까지 내려앉은 상태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분기 최대 실적에도 주가가 역주행을 하게 됐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 주가가 6개월 이상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반기 서버용 DRAM 시장 수요가 둔화할 거란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매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다 보니 이게 정례 행사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당장의 실적보다는 향후 반도체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증시 하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는데요. 지난주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훌쩍 웃돌고 있죠. 이에 따라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하락폭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삼성전자가 같이 빠지는데 시장에 반등이 들어온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큰 반등이 또 들어오지 않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외국인이 무려 5천억 원을 팔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일단 전 금요일 그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그 이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시장 자체를 매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매도를 하면 삼성전자 안 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금요일 날 빠진 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다만 문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반등할 때 굉장히 빠른 반등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별무 반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보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2분기 12조 5천억 발표하면서 올 연간으로 한 12조죠. 연간으로 한 50조 정도 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영업이익 50조라고 해도 지금 퍼가 12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비싸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싸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아주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12조 5천억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벌써 13조를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13조를 뛰어넘는 게 나왔으면 약간 반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수급 측면에서도 지금 보시면 MSCI 이머징 마켓 자금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럼에도 그 안에서도 지금 자금이 중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이머징 마켓 내에서 똑같은 돈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갈 거냐인데 지금 중국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으로 몰려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금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그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대부분 다 이 패시브 자금입니다. 그래서 뭐 액티브로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사는 거고 빠져나가면 파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움직여 나가는 상태에서 우리 삼성전자 뭐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당분간은 좀 더 횡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예. 옆에 그렇다고 삼성전자 나쁜 회사도 아니고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크게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인내를 하시면서 이 사리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좀 어쩔 수 없이 조금 좀 길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긴 간다고 보시는 거죠? 가긴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번에 수요가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가긴 갑니다. 저는 근데 올 하반기 늦게나 내년 정도를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사이에 들고 굉장히 지루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가지 않겠나 하는 게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예,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를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참 무거워졌다 싶습니다. 연초에 일단은, 반영한 거죠. 아, 이미 반영이 됐다. 그렇죠. 선반영에.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먼저 더 선반영이 된다. 이런 그렇죠.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인덱스 측면에서도 조금은 수동적이고 특히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약간 접근하기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또 펀더멘털 측면에선 튼튼하니까 장기적으로 좀 길게 인내심을 갖자라는 의견 나왔고요.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